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드림플러스 63 하나생명 핀테크 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12일 63빌딩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조기량 구청장과 강시우 창업진흥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청년 창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한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군은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여의도 영등포 일대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